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등어를 저기 왜 뭐냐 사바구 해보겠습니다. 사바구. 우선은 여기 이렇게 잘라졌는데 피를 저기 뭐냐 종류에서 한 마리 사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가리를 잘라줍니다. 대가리를 팍 잘라서 저 대가리 이따가 매운탕으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꼽까지 쭉 칼을 내줍니다. 이렇게 배를 내주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대바초라고 이렇게 사시미 끓일 때 씁니다. 그래서 창자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창자를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 부분도 이렇게 이것 부분도 제거를 해주고요. 이것도 됐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야나기 오롯이 한번 내 연어 요리 시간이지 뭐지 이걸 이제 떠줍니다. 다이묘 오롯이로 오씨 오 다이묘오롯이로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한장 떴고요. 떴죠? 한장 떴고 반대편도 이제 지금 이렇게 잘게 잘못어서 뼈를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반대편도 칼을 집어넣어서 뼈를 느끼면서 다이묘 오롯이를 해줍니다. 다이묘 오롯이. 다이묘 오롯이. 약간 거기서 실수해서 아깝네요. 손 조심하면서 다이묘 오롯이를 해줍니다. 다이묘 오롯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진짜 먹을 게 별로 없네 근데. 매운탕 이따 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살살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거는 또 매운탕 끓일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없네요. 이쪽은 없고 이제 가시를 빼줘야 됩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이 가시. 가시 빼는 게 없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가시 빼는 게 없는데. 가시를 빼줘야 되는데. 가시 빼는 거. 자. 여기 껍질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고등어 껍질은 벗기기 쉽습니다. 중간에 이거 저기 가시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핀셋을 어디다든지 모르겠네요. 핀셋을 어디다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거하는 걸로 하고. 고등어 껍질은 벗기기 쉽습니다. 고등어 껍질은 벗기기 쉬워요.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광어나 다른 것들은 급지 뵙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쉽죠? 쭉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끝! 쉽죠? 고등어 껍질 벗기는 정말 쉽습니다. 이것도 이게 많지? 지금 정리가 잘안 됐네요. 여기 이 부분을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 여기가 가시가 많은 부분인데. 하고 다음에 여기 앞부분을 약간 칼집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잘라 이제 잡아당기면 돼요. 잡아당기면 됩니다. 큰일 났다. 너무 많이 버렸다. 너무 많이 버렸네요. 이거는 매운탕으로 가겠습니다. 뭐, 하나 있네. 하고, 이제 이걸 소금에다 절입니다. 이걸 소금에다 절여서, 여기다가 할 다음에 이제 놔두고 소금에다 절입니다. 소금에다가 3시간 정도 소금에다 절여 놓습니다. 소금으로 덮는다는 기본으로 합니다. 소금으로 덮는다는 기본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기 뭐냐 비린내가 고등어의 비린내가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3시간 지나면은 이걸 깨끗이 다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식초와 물을 2대1로 비율로 해서 다시 담가줍니다. 이제 물과 2대1로 비율로 해서 담가주고, 그 다음에 넣을 때 레몬도 넣고, 양파도 넣고, 생강도 넣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뭐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볶는다는 생각으로. 소금으로 덮는다는 생각으로, 안 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덮는다는 생각으로 됐습니다. 이 정도 놔두고, 하고 한 3시간 지켜보겠습니다. 냉장고 넣어서 놔두겠습니다.